안녕하세요. 미국형의 걸어서 캐나다 속으로 오타와 특별편입니다. 제가 머무르던 몬트리올에서 자동차로 2시간만 달리면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도착합니다. 오타와는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캐나다의 수도이자 대도시.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에 이어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정착한 영어권 도시인데요. 오타와라는 이름이 보통의 영어 느낌은 아니죠.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던 원주민 부족 이름이 오다와였다고 해요.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명은 원주민들에게서 유래한 이름이 많답니다.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 그에 따라 캐나다 정부기관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많은 이곳,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둘 다 쓰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적으로도 영어를 먼저 표기하고 그 아래에 프랑스어 표기가 되어 있군요. 오타와가 캐나다의 수도인 만큼 정부 청사 구경이 이곳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먼저 캐나다 의회, 우리말로는 국회의사당 정도가 될 텐데요. 높은 시계탑을 자랑하는 의회 건물과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큰 건물들, 역사적인 가치는 물론 아름다운 건축 양식이 돋보이죠. 많은 사람들의 오타와 여행 필수 코스입니다. 인스타그램어블 플레이스죠. 지금은 아쉽게도 몇 년째 공사 중이라 카메라에 담으려면 각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바이월드 마켓에 왔습니다. 이곳은 오타와의 대표 전통시장. 상점도 많고 규모가 큰 곳인데요. 겨울에는 유동인구가 적어서 지금은 전통시장의 특색이 보이지는 않죠. 밥이나 먹고 가야겠어요. 미리 검색해둔 맛집으로 왔습니다. 체즈 루시엔이라는 식당. 캐나다 현지 음식 전문 식당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백반집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어와 프랑스어 메뉴 둘 다 같이 있죠. 영어가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상당히 매력있고 특색있는 메뉴가 많은데요. 송아지 간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내셔널 갤러리 오브 캐나다, 캐나다 국립미술관입니다. 역시 한 나라의 수도에 가면 큰 박물관에 가보는 재미가 있죠. 박물관 옆에 있는 네피언 포인트에서 오타와 강을 가로지르는 로얄 알렉산드라 브릿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에 로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캐나다는 영국 연방 왕국에 속해 있는데요. 영국의 대영 제국 시절 국왕 조지 5세가 방문했을 당시 다리에다 로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1901년이라고 하니 그 시절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영하 15도 정도의 겨울 날씨에 얼어있는 오타와 강,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국회의사당. 추운 기후에도 이 땅에 정착해 생활한 사람들, 그리고 수도로 지정될 정도의 힘이 이 드넓은 오타와 강에서 나왔으리라 짐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2주간 머무르면서 한국인 방문자로서 느낀 점들, 첫 방문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던 여행 정보 수집 측면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몬트리올 시리즈 4편과 오타와 특별편까지 걸어서 캐나다 속으로 영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몬트리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간접 경험을 원하셨던 분들,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